나눠드린 자료에 시놉시스와 배역 설명을 함께 보시면 작품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보여드릴 장면은 권대령과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쌍둥이들의 재능 개발 연구소입니다. 평범한 소년이었던 정우는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초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초능력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고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물건을 만지면 주인의 과거와 인생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권대령은 정우의 초능력을 개발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우역의 이규현, 권대령의 고준식, 쌍둥이 남매의 정우영, 이정민 등과 함께하셨습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함께 울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직접 봤어요. 방송국 화장실에서 동물사전 사람까지 울었을 거예요. 김현성 얘기를 들었다면요. 여긴 어딘가요? 이곳은 재능개발연구소라는 곳이란다. 너와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둔 곳이지. 나라가 키우는 특별한 인재들을 위한 곳이라고나 할까. 쌍둥이들, 1985년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시대,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 원위왕국. 너같이 재능 있는 특별한 소년들, 그만큼 특별한 배우가 필요해. 여긴 너를 위한 곳, 너의 인생은 바뀔 거야.